수많은 다양한 직업군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발 자동차. 단어가 조금 약간 그런데요. 그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고 유무나 그다음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저를 보는 순간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MC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고요. 고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현금 다발 5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무슨 폐업 신고하셨어요? 거의 자포자기야, 표정이.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직업 설명 사용, 아니, 직업 사용 설명서 예. 아이콘을 알아봐야겠죠? 자, 동엽 씨 두 번째 예. 아이콘 뭡니까? 두 번째 아이콘은요, 나의 성공 비결! 네, 그렇죠. 성공의 바탕은 물론 노력이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그 성공담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성공 비법이 구직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신현도 위원장님. 신현도 위원장님의 성공 비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공하지 않은 사람 보고 성공을 했다 보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나마 저는 법학을 했지만 예. 중고차를 공부하는 것들이 좀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요새는 뭐 차별화라고 하잖아요. 차별화. 중고차를 갖다가 깊이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뭐 속칭 돈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 중고차도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지식을 주거나 뭐 행동 요령을 주거나 뭐 때문에도 필요하고 또 중고 업계라든지 사회적으로도 중고 업계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어떤 정보나 지식이 필요할 거다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내 정보나 지식이 그나마 남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 조언을 할 때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아, 네. 우리 신현도 씨의 그 성공 비법은 지식이군요, 지식. 네. 저 옆에 계신 권호일 씨, 그럼 혹시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난 이만한 노력을 해봤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이번에 좀 운으로 온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처음에 그 래핑 작업을 처음에 할 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없죠. 배울 때도 없었고. 네. 그래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예.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실력이라는 게 꾸준함, 노력과 성실함이 그 실력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빛을 그 처음에 한순간에 잘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그 인정, 남한테 인정받고 성실하게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꾸준한 노력이 어디까지 얼마큼 해봤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차 한 대 가지고 뗐다 붙였다 뭐 여러 가지. 뗐다 붙였죠.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뗐다 붙였다 계속합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예. 네. 차량에 있군요. 성공 비법이. 우리 임성훈 씨. 아, 예. 성공 비법. 아, 옆에서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성실성과 인내심이라고 저는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게 차를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뒷모습만 봐도 저게 뭐 그랜저 XG의 뭐 무슨 그 몇 년식의 어떤 구형이다 신형이다를 바로 구분을 해내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초보자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다섯 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개 단지를 하루에 세 번씩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발로 돌았죠. 처음부터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계속 그거를 석 달 이상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가 그게 숙달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박병철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센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대메이커에서 서비스맨 출신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독립한 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인 이제